안녕하세요. 포마삭 부위 강창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분수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삼각함수의 최대치에서 구하는 문제, 잔여 문제 두 개 풀고 마무리 짓는데, 거듭 노파심에 강조하지만 유리함수의 최대치에서 구하는 것,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꿀팁, 그런 것들을 만약에 아직 학습이 미진하거나 덜 돼 있다면 반드시 돌아가서 유리함수를 다시 정리해 놓고 와서 문제 풀도록 해라. 됐습니까? 문제 풀러 갈게. y 콜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y 콜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분자는요, 코사인 x 플러스 a요. 코사인 x 플러스 이번에는 여기에 미정계수 a가 들어가 있고, 문제에서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거꾸로 최소값을 알려줬어요. 이때 상수 a값 구하여라. 단 a는 뭐야? a는 마이너스보다 크대. A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꾸로 최소값 알려주고요. A값 구하는 건데 앞서 푼 문제랑 똑같이 풀면 돼. 자, 풀러 갑니다. 솔브 하기를. 코사인 X를 치환해야겠어요. 그렇죠? T로 치환하면 뭐가 생겨? 범위가 생기죠. 별다른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코사인 X 실수 전체, X는 실수 전체 아무리 돌려봤자 어디를 못 벗어나? 코사인 값은요, 마이너스 1과 1을 못 벗어난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저 문제 이제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y는요, t-2분의 t 플러스 a 이렇게 간단히 되겠고, 단 t의 범위는요, t의 범위는 항상 마이너스와 1 사이,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별표 빵. 됐어요? 됐죠? 여기 있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자, y는 일단 t-2 써주시고요. 몫은 얼마니? 1분의 1이니까 몫은 1이지. 몫 1을 용감하게 쓰고, 일단 나머지는요, 분모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 얼마? 2를 넣어주면 돼. 2 플러스 a, 즉 분자는요 a 플러스 2요. 이렇게 저기 있던 일반형을 꿀팁, 이 표준형으로 잘 바꿀 수 있어야 돼. 안 되면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오라고 얘기했어. 어디? 유리함수. V쌤이 강의했던 앞쪽에 있던 유리함수 다시 공부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끝났죠. 얘는 어떤 그래프를? y equal t분의 a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t축방향으로 얼마만큼? t축방향으로 2만큼. 다음에 y축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이걸 준 이유는 a가 마이너스 2보단 크니까 마이너스에다가 2를 더해, 여기다 2를 더하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더해. 여기도 2를 더해. a 플러스는 항상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큰 놈이야. 0보다 크니까 어떻게? 원래 그래프가, 그래프. 일단 기본형 이 분자가 0보다 크니까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는 건데, 그런데 t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요?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의 꼬라지가요, 1, 4분면, 3, 4분면 쉐렛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지? 0이 또 얼마 나오니? 여기다가 0 넣어볼까요? 0 넣어주면은요, 자,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지금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지났다고 할게.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쵸? 이런 놈이에요. 그쵸? 이런 놈. 근데 해당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t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1 사이일 때 이야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이야기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잖아. 그쵸?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 알려줬어. 최소값. 언제 최소가 발생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고요, 1일 때가 최소값 나타날 거 아니야. 이해갔어? 따라서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최소값 등장하겠네.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도 되고 t 대신에 얼마입니까?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1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우리가 찾는 여기 있던 최소값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래? 이놈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다. 이걸 써먹어야 되는 거지. 넘기면 A는 얼마야? A는 2. 따라서 그래서 정답. A값 얼마다? 2가 정답이 되겠다. 그쵸? 답은 몇 번? 4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A값이 얼마야? 2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묻는 게 보통의 문제인데 거꾸로 얘를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고 했다. 풀이 방법은 똑같아. 똑같은데 문자 A 하나 달고 가면서 가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1일 때 최소인 상태만 파악이 가능하다면 1일 때 최소값, 1 넣어줬을 때 요 값이 얼마다? 최소값? 마이너스 3이다. 이걸 이용하면 A값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좋아.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요, 이제 약간 또 2분의 홀수 파이 같은 게 나와 있네, 보니까. 자, 마지막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y는 sin x 플러스 2분의, y는 sin x 플러스 얼마? 2분의. 분자를 봤더니 e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에 e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이렇게 나와 있어, 그쵸? 이거에 최대값 최소값 구해서 더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에 최대치 y의 최대치도 구하는 문제죠, 그쵸? 일단 여기 일단 2분의 홀수 파이를 좀 간단히 해볼게. 저기 간단히 코사인 2분의 홀수 파이 플러스 x니까 y 코사인 2분의 홀수 파이입니다. 당연히 코사인이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 용감하게 사인하고 x 써주면 되겠죠. 사인 x, 그쵸? 코사인 2분의 홀수 파이는 사인 얘가 사인 x로 바꿔주고, 자,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90도에다가 x를 더했어요. 얘가 그걸 더하면 몇 4분면? 얘는 2, 4분면.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이야, 음이야, x좌표. 2, 4분면에서 x좌표는 당연히 음이죠. 음이니까 뭘 달아줘?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일단 락 됐어요. 따라서 일단 분자 요놈이 사실은 마이너스 사인 x라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더 묻고 있는 거지. 자, 주어진 문제는 사실은 y equal sin x 플러스 얼마? 2분의 이 코사인 요놈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거기다가 2배, 마이너스 2배 사인 x요. 예. 이거에 최대치도 구하라, 이런 문제인 거야. 이해 갔죠? 응. 2분의 홀수 파이 하나 더 물었다. 지워버리고 이제 이후에 풀이는 똑같습니다. 자, 솔브 하기를 sin x를 뭐로 치환해요? sin x를 t로 치환하면 별다른 x의 범위가 없잖아. 따라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돌려봤자 항상 sin 값은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저기 있던 준식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y는 t 플러스 얼마 2분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잘 써라. 다음에 t의 범위는요, 이거 꼭 써줘야 돼. 마이너스가 1 사이 이렇게 1달락 됐어요? 됐지? 최대치도 구하러 간다. 자, 이게 어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꿀팁. y는 t 플러스 얼마 2분의 한 다음에 몫을 써주는데 1분의 마이너스 2, 몫이 마이너스인 걸 바로 알 수 있겠고, 다음에 나머지는요, 분모가 0 되게 하는 값 t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0 되잖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순간마다 4 이렇게 되겠네, 그쵸? 요놈이 요놈이야. 따라서 y equal t분의 4라고 하는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t축방에 얼마만큼요? 예, 마이너스 2만큼. y축방에 얼마만큼요? 예,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놈이 우리가 찾는 그래프라고. 그림 그리러 간다. 샷샷 샷샷 t축 y축. 자, 그래서 지금 t분의 4니까 원래 1, 4분면 3, 3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지금 t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y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렇죠? 즉 원점이 여기로 온 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찾던 저 그래프는 1, 4, 3, 4분면 쉐렛 이렇게 날아가겠고, 여긴 별로 관심이 없어. 쉐렛 이렇게 날아오는데 0일 때 얼마가 되나 좀 궁금해. 0 넣어줬더니 0 나오네요. 원점 지나면서 쉐렛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어? 됐어요? 오케이.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라 t가 얼마일 때부터, t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 이 범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제한 범위. 그때 해당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샥샥샥 감소하면서 원점 지나면서 여기까지가 되겠네, 그쵸? 당연히 언제 최대야?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최대값 등장하죠. t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볼까? 1분의 2니까 최대값은 2가 나오네요. 최소값은 t가 1일 때 그때 최소값 나와. t에다가 1 넣어주면은요,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등장하네. 얘가 최대값 최소값인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두 개의 값을 더해보래. 따라서 2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더해주면요, 우리 산 정답은 빰빰 얼마입니까?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다, 그쵸? 주관식 문제 3분의 4 클리어 됐어요? 자, 돌아와서 지금 이 유형은 사실은 삼각함수로 우리가 표현되어 있지만요, 치환하면 결과적으로 뭐야? 유리함수의 맥시멈 미니멈. 그래서 유리함수가 펑크 나는 학생들은 반드시 어떻게? 돌아가서 유리함수 다시 정리하고 와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